탭으로 역습할까요? 이들삭의 어깨축! 네. 대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보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활발할 때는 은바페가 활발했을 때 수비들의 시선이 은바페에 쏠려 있을 때 그때 터지는 거거든요. 네, 걔가 하키미 먼 거리 슈팅! 쭉 들어가세요! 이드리스 하키미! 예! 막아냅니다. 에라티의 로빙 패스. 이런 능력을 참다가 한 방을 보여주는 이드리스 하키미의 눈빛 보세요. 네, 눈빛 강렬해. 첫 번째 투어의 경기에서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담당했던 아 빠졌어요? 희망합니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네. 라운드에서도 극단적인 콜찬스 어려움을 만들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스리엘 가브리엘의 가브리엘이 풀업체를 막았습니다. 파이널도 네. 자, 개가 이어봤습니다. 범위를 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베라티 선수가 없을 때 본인이 해주에 코파 아메리카에 참여를 했죠. 결승까지 갔으니까요. 그렇죠. 네이마르 선수는 아직까지는 몸을면 이카르디도 미치고요. 네. 이카르디가 살아날 때는 은바페가 활발했을 때 수비들의 시선이 은바페에 쏠려 있을 때 그때 터지는 거거든요. 네. 게이가 하키미에게 안데 레레라가 한 번에 낮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게이가 뺏기지 않습니다. 공중볼 경합 때 수비들이 반전 22분 정도가 흘렀습니다만 공격에서 좀 은바페에게 은바페죠. 하지만 막아냅니다. 카나르도네 메라치의 로빙 패스였는데요. 네. 이드리사 게이에 게이가 뺏기지 않습니다. 이드리사 게이가 귀엽게 공격자를 통해서 상대를 뺏겨줍니다. 그러면 요즘 좋잖아요. 네. 결시하였습니다. 탭으로 역습할까요? 이빌사계 어깨축! 네. 개 선수가 긴장을 잡지만 단단해요. 네.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이번에도 볼을 중치해내고 이빌사계는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이빌사계가 넘어지지 않고 한 방이 있거든요. 그렇죠. 키오드트 중심에 등번호 9번에 오노랏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이가 꺼낸 파울 은바페 코너킥 머리 닿지 않습니다. 은바페의 킥이 동료 머리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먼 거리 슈팅! 오! 쭉 들어가세요! 이드리스 하키미! 이드리스 하키미가 이런 능력이 이드리스 하키미의 기가 막힙니다. 이드리스 하키미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쓸어담고 이런 거 말 줄 아는데 아, 거리 보세요. 지금 몇 미터입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걔가 네. 35미터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드리스 하키미 아, 이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왔죠. 늘어졌죠, 발 등에. 네. 야, 루조트 선수가 발을 뻗어봤지만 1점이었을 거예요. 네. 차드, 렌, 리옹 이 강팀들을 만나면서 수점을 따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브레스트가 이번 오늘은 오늘은 크로스 연결 킹펜베가 막습니다. 예예. 1로 지지고 있는 브레스트지만 오늘의 파리를 상대로 경기를 예예가 반대편 공지에 몰릴 때 형 역할을 해줘야 하는 디마리아가 골을 박아주네요. 그렇습니다. 교체로 투입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